자식 버리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느니라. 그 사연이 어찌되었건 독한맛 먹고 버렸을 텐데 아버지가 늘 외면한다 해도 만날 자신이 있느냐. 어떻게 여기 왔어? 부모님은 안 계셔? 아니요, 서울에 계세요. 아주 부자예요. 엄청 잘 살아요. 그래? 집에 피아노도 있고 인형도 있고 장난감도 아주 많아요. 근데 여기 왜 있어?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. 길을 잃어버렸어요. 엄마랑 아빠랑 맨날 저 찾으러 다닐 거예요. 저 여기 있는 거 알면 금방 찾으러 올걸요? 결심이 서면 말하거라. 그땐 알려주마. 큰스님, 알려주십시오. 제 아버지가 누굽니까? 떠날 마음을 굳혔구나. 네,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. 멀리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, 큰스님. 널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구나. 눈 오는 밤 어디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나갔더니 네가 있었다. 어찌나 울음소리가 크던지 다들 목청이 장사야 라고 말했지. 장사야, 그게 결국 네 이름이 되었구나. 장난도 말썽도 참 많이 저지르며 자랐어. 오죽하면 스님들이 네가 지나간 자리에는 누운풀만 있고 선풀은 없다 그랬겠느냐. 그래도 넌 밝고 착한 아이였다. 널 내 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. 넌 부처님 자식이기도 했지만 내 자식이기도 했어. 큰 스님은 제 어머니십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마. 부처님 품이 아니라 품에서도 못 살겠니? 주택 주소가 적혀 있다. 내일 아침 공양 드리고 떠나거라. 오늘 밤 큰 스님 곁에서 자게 해주세요. 옛날처럼 말이냐?